아프리카 TV TFT 시리즈 드래곤랜드. 안녕하세요, 보라포동 해설도 함께합니다. 와, 아주 랭커분들 짱짱하죠. 빈트님도 보이고요, 팬더님도 보이고요. 나도 저거 한번 가지고 싶다. 우리 크님도 오늘도 나오시네요. 저도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저의 매서운 해설 기대하십시오. 상금 총상금 1,000만 원에 1,000만 원! 저 상금이 내 거였어야 됐는데 아쉬워라. 1등, 2등은 큰 가치가 있지. 맞아, 레전드컵 시드가 있습니다. 레전드컵 시드에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거죠. 야, 대회가 짱짱해요, 아주. 다음 주 주말에 또 레전드컵을 합니다. 한국 요즘 롤드컵에서도 잘하고 롤체에서도 보여줄 것 같아요. 똑같은 우리가 이제 항상 롤체 대회 했을 때 보던 우승 방식이죠. 18점 이상 획득 후에 경기에서 1등을 해야 우승을 합니다. 멤버 좋다, 멤버 좋다. 김민 선수, 와우. 김호정은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 제 이름 김호정은 어떤가요? 야, 우리크 선수도 고인물이죠, 진짜 매번 대회 나오고. 우리크 선수입니다. 그냥 닉네임만 들어도 리롤의 왕이다.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야, 평균 등수 뒷동차인데요? 333514. 오, 좋아. 빈톰, 와, 1등 3번. 야, 킬리기를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이 그래도 딱 중간 등수네요. 평균 등수 4.5명. 포스 보세요. 평균 등수 1.7등. 1등, 1등, 2등, 1등, 3등, 2등. 엔도원 회상 8등으로 아슬아슬하게 진출 보여주세요.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야, 음전자가 남네요. 망토도 마찬가지였고. 네. 복궁과 야, 이러면은 연달아 좀 슬큰지가 나 요즘 괜찮은 것 같아. 오우야. 희우성 연우는 연우는 이제 시작. 깔끔합니다. 이거 너무 좋죠. 요즘 또 가장 핫한 덱이 이즈리얼 리롤 덱이 핫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혹시 지금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뭐 다전제를 위해서 미리 좀 에너지를 지금 비축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텐션이 거의 그냥 지하 안방을 뚫겠어요. 예? 제 텐션은 예? 나쁘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높다는 겁니까? 아니, 너무 이제 낮다는 거죠. 뭐하는가 뭐 이런 거예요.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아니, 이거 바로 이즈리얼 삽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그냥 국룰이에요. 기승전결. 네. 지금 가장 좋은 1코가 카르마보다 이즈리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오늘도 아우솔 삼성 같은 기가 막힌 게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대회에서는 또 다르지. 이게 겹치는 거. 아, PP. 롤체도 이거 뭐 이슈 있으면은 퍼져 있고. 자, 게임 재개했습니다. 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말 잠깐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 잠깐의 딜레이가 있었지만 두 분의 그런 제가 도움을 받아서 멘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랭가 사일로스 좀 맛있. 랭가 바로 갈아버리네. 이제부터는 저렇게 했고요. 이제부터는 네. 게임 어수. 아, 이거 어수선한 마음 이거 가야죠. 이거 어수선한 마음 진짜 좋죠. 그렇죠. 이걸로 빠르게 레벨업 땡겨주고요. 요즘 나 다태 괜찮던데. 이거 다태 어떤가요? 아, 근데 템이 조금 안 맞을 수 있긴 한데. 근데 곡궁이 있어서 조준경 부착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조준경 부착 먹으면은 대깨야. 이미 좋은 덱이 한정돼 있잖아요. 요네라든지. 아, 그래가지고 무난한 1번을 할까요? 근데 천축이 처음에 일단 피흑 관련은 천축 같은 거는 처음에 별로거든. 사냥의 전율이면 몰라도. 과연 이게 시청자 기준에선 무난하게 가네요. 확실히 대회에다 보니까 각 자체를 무조건 넓게 가는 그림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랭크면은 뭐 조준경 부착 먹고 요네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아닙니까? 다태는 현재를 확실히 그런 거. 이번 판 신기로 빛의 인도자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또 나름 쏠쏠하긴 합니다. 요네 2성까지만 붙으면 템 좀만 넣으면은 천축 효과 받으면서 무난하게 좀 후반까지 갈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서스까지. 알겠습니다. 전투 훈련 있고 초월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곱빼기의 특성의 고성.
그러니까 다테가 좋긴 한데 이게 어쨌든 간에 근데 맞아, 다테가 리스크가 너무 커. 좀 리스크가 크긴 하거든요. 오빼기 상대에서 브라움이랑 탈리아가 나온 거 같죠? 탈리아까지. 어, 근데 조합은 좋은데 좀 더 느낌이 생긴 올라프, 올라프 넣으면 항상 욕심이 죽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어, 문두도 있네요. 문두도. 문두 너프 돼 가지고 약간 거시기 한데. 그래도 충분히 쓸만은 하죠. 그리고 약간 여담이지만 키리길이 뭔지 아십니까? 어, 키리길이. 네. 이게 키리길 쿄코라고 그 게임 캐릭터 이름이거든요. 아, 키리케리 님이 게임 캐릭터 이름이래요. 닉네임이 무슨 뜻인가 했는데. 좋아하는 캐릭터로 지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닉네임을 좀 좋아하는 캐릭터 많이 지어 나는 그냥 고라파동은 그냥 지은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고라파동이라는 닉네임을 지을 때 고라파덕이란 존재를 몰랐어요. 제가 포켓몬을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그래갖고 저는 그냥 보여주세요. 그냥 지은 겁니다. 뭐 제1의 호흡인가요? 뭐 투머치하게 말해주자면. 재밌는 캐릭터들 많으니까. 오, 근데 여기는 엘모모님은 올라프까지 있는 거 보면은 100개 올라프 할 것 같은데요, 전투훈련? 훈련배기. 이게 올라프나 랭가나 아니 생생이가 가능한데 아마 올라프 할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분민 선수도 너무 좋은 게 용술사 상징 2성에다가 피바라기 든 잭스가 있기 때문에 초반 단계를 좀 스킵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약간 키포인트 잡을 거는 레벨업을 누른 상태라 카르마 리롤덱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그냥 잭스 리롤덱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용술사 잭스덱이라고 또 있거든요? 아, 이러면은 또 그 용술 잭스 한번 나올지도. 꽃배기를 아주 잘 활용했어. 꽃배기가 역시 초반에 연승 달리기에는 야무치긴 해.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수도가 꽤 보여. 오, 그리고 히오성 선수의 증강체가 뭐죠? 비치 문장인가요? 저거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예, 저 표현이 맞습니다. 치트망기도 나왔는데. 아, 천상의 축복이. 대나무 헬리콥터 잭스였어. 아니, 뭐 히오성님 예, 예, 뭐야 예, 저거? 대나무로 헬리콥터처럼 석호 문장이야?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네. 대기예요. 아, 석호 상징이었네요. 아, 연운 이즈리얼에다가 석호. 아, 근데 이거 좀 아쉽다. 블루 딱 먹었으면 야무졌을 것 같은데. 엠돈 선수 살짝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석 그 저게 벌어봤자 1골드 벌 것 같거든요. 1골드 그래갖고 약간 어? 2골드 벌 수 있겠다. 상대방이 좀 약하긴 한데. 이자를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아, 이다스가 죽어버렸어요. 이러면 1골드라도 솔직히 이다스 안 써서 10원 이자 받나 저걸로 1골드 이자 받나 그게 그거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까지만 이기면은 우리크 선수의 등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약간 6렙을 우리크 선수가 갈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 정찰을 쭉 해보니까 6렙을 갈 필요가 없어. 그래갖고 일단 쨍 거고 엘모모 선수가 올라프를 버리고 일단 오비핀을 올렸거든요. 이러면 올라프 공격력을 못 올리는 게 약간 단점이에요. 이건 약간 우리크 선수가 지금 올라프 두 마리 갖고 있어가지고 올라프를 가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바꾼 것 같아요. 상대방 덱에 따라서. 아, 그래도 스택은 스택은 나름 달달하긴 한데. 아, 근데 전투 훈련이 좀 아쉽다 이러면. 탱커들이 달 쓰기가 애매해. 예, 스택 잘 써왔는데요 마지막에.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선수는 약간 연패를 진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통 약간 역시 약간 고라파동 까네요. 연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오면? 아, 그냥 연패해야 진짜 되니까. 거의 내 스타일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고정이거든요, 석호덱으로. 이러면 엠돈 선수랑 같이 석호가 겹치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손해가 있죠. 와, 근데 엘모모 선수 괜찮은 게 이거 제가 전투를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레이브들을 일찍 뽑았어요. 이러면은 이다스 기반으로 해서 빗빈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거 하면 되죠. 석호온 일라 그분 일라 덱을 딱 이다스까지 해가지고 가면은 제가 봤을 때 야무지게 보이거든요. 그쵸. 덱을 또 파기에는 나 괜찮은 아이템이니까. 너무 빨리 떴어 그레이브즈가. 우리크, 아, 여기서 플랜 증강체가 뜨면은 일단 리롤 덱들 약간 울상 짓고요. 덱 파워가 강해져가지고 와, 과감하게 돌려야죠 이거는. 이거 돌릴 것 같아 이거 좀. 아, 역시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죠. 그쵸. 예예. 예. 아, 돌렸네요. 아, 품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품쇼로 가서 고밸류로 갈 것 같은데요 빈트 선수. 전투 증강은 하나가 있고 품쇼가 있으면 8레벨에서 용 이성작이 쉽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훌륭하거든요. 다 맛있습니다. 찬란 유물도 나쁘지 않고. 이게 취향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또 선축도 상당히 괜찮고 찬란 유물 이거 복원 아니면은 워머그거든요.
그쵸. 쇼진도 있죠 여러분. 여기는 맛있는. 어 저주받은 왕관 문두. 이게 문두 때 진짜 좋은 증강체가 이게 저주받은 왕관이거든요. 무적의 대기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근데 첫 번째 증강이 문제가 두 배다 보니까 사실상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증강이 등장하긴 했어요. 전 이 선수가 1등 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게 벌써부터요. 진짜 뭐 기병대 상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딱 냉가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수 때문에 너무 덱파워가 강해질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키리기리 선수가 1등강 매서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끊어주면서 1등, 어, 1등 연습 끝나주면서 예, 주면서 키리기리 선수가 문도 활용하면서 이다스 두 개 그건 아닌데 그브 두 개 닐라 두 개 쓰면서도 강능하죠. 굳이 랭가로 집착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투 관련 증강체가 천축 3로 일단 피업이 모든 게 커버가 되고 해불망으로 지금 시간 못 쳐놨고 초월로 모든 챔피언이 시간만 지나면 강해진다. 결국에 덱만 완성되면은 이 엄청나게 강할 수밖에 없는 덱 파워거든요. 자 근데 블라디가 꽤 버텨요. 어 근데 블라디 초월. 아 근데 초월이 저주받은 왕관도 터졌어요 지금. 근데 반끝이 빠졌어요. 나 등 뒤에 니달리. 천축 천축 니달리가 보여주나? 고인스 100스택 가겠는데? 우승. 아 니달리가 지금 스택이 50이라. 아 연장전 스카너 문도. 문두 카너라 평소에 스카너보다 강하거든. 연승을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었거든요. 연운 제이스 BF 하나도 안 팔렸어요. 닐라랑 제이스가 팔리겠죠? 그 선수는 프리즘에서 준비를 선택. 그쵸. 닐라랑 제이스가 이제 팔리죠. 이젠 제이스가 팔리죠. 그렇죠. 제이스 무조건 팔리고. 아무래도 음전자가 선호도가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축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AP 덱이니까. 아, 맛있죠. 육속고 완성까지. 낭만의 육룡. 거의 여기서 리롤 끝날 것 같죠? 테라 준민 선수 테라. 어디서 많이 봤던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 팔룡술 테라 하면 이것도 히트 아닌가요? 이거 상당히 좋은데요 상황이? 확실히 어제부터 눈에 띄는 게 7레벨의 1% 확률로 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 테라 같은 거는 요즘 그냥 하나만 떠도 많이들 기용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맛있거든. 이 잭스가 지금 좀 무쌍 찍어주고 있죠. 이거 피바 MP 그대로 굳이 용술사 집착 안 하고 나중에 야소한테 넣어도 되거든요. 용술사 준 챔피언 말고. 근데 일단 석호가 확실히 현재 강한 모습. 용술사가 힘이 빠지는 단계죠 어떻게 보면. 아 키리기리 선수 덱이 아름답습니다. 문두를 아주 200% 활용하는 모습. 아 또 만났어요 키리기리 선수가. 솔직히 지금 막 그렇게까지 막 덱이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약간 아찔하긴 할 거예요. 공덱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어수선한 마음 플러스 품쇼라서 레벨업이 정말 빨라요 리루랑 베인 선수가. 그래서 이 레벨업 못 따라잡으면은 상대방 선수들이 아찔할 수 있거든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마리는 잡아. 아이고 생각보다 못 잡았어요. 와 준비 스택 굽는 어 올라프 이거 약간 귀하네요. 어 올라프까지 한 번 더 죽여주는 모습. 전 이 선수 판단이 놀라운 게 그 그걸 버리면서 준비를 약간 먹은 게 자기만의 확실한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 나는 구인수가 랭 그 올라프에 들어가 있는 게 별로라고 판단을 해서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예 그쪽으로 가버리네요. 더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아 아오신 하나 안 나온 게 약간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냥 나머지 팔아서 이자 봐도 되고 아니면 어수선한 마음 지금 좀 채워놓고 구레각을 봐도 됩니다. 지금 미리 채워놓으면 구레각을 볼 수 있거든요. 주민 선수는 이제 용술사 상징은 그냥 활용을 하고 딱 폭풍을 발동시켜서 리신으로 거의 결정 박은 것 같죠. 만약 폭풍의 눈이 나온다면 폭풍의 눈 나오면 리신 덱도 1등 포텐 나무지게 폭풍의 눈 나오면은 풀템 리신이라 외섭긴 합니다. 이미 리신입니다. 아우 복원까지 딱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리신으로 전환을 정말 잘했죠. 좀 세게 가는 선수들에게 패배가 좀 쌓이고 있고. 일단 골드장가 체면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폭풍의 눈이. 2성을 찍었어요. 골드. 근데 좀 아쉽긴 할 겁니다. 조합 자체가. 솔라리 보호막을 뛰어날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상징 너무 만들고 싶을 텐데. 바닥 리로를 아예 쳐버렸어요. 괜찮은 생각 네. 같은데요? 네. 나도 이렇게 가는 게 괜찮은 게 어차피 자리가 남으니까 그냥 그보 두 개 활용하고 이적인 생각이죠.
야, 쉴드가 양쪽인데 폴라리는 한 칸 더 쉴드가 그냥. 자, 키리기리 선수의. 근데 이게 초중반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쉴드의 가치가 낮아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메인 덱들이 세지니까. 아, 그 후반이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나중에 바꿔주겠죠 솔라리를 다른 걸로. 올라프를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선수. 그러니까 이게 전투 훈련 사이펜이 사이펜이 어차피 속삭임으로 공격력 증가돼서 효율을 막 많이 뽑기가 어려워. 17퍼 굴의 확률인데 지금 아오신 한 장을 못 뽑았어요. 이게 너무 크거든요. 이러랑 베인 선수 지금 아직도 찾고 있는데. 잘 나와주지 않고. 아, 살 수가 없어요. 방어 마저 개수가 있습니다 테라는. 그러면 AD 개수가 올라요. 그래가지고 AD 딜러입니다. AD 딜러. 상당히 조합을 잘 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심지어 크림라가 아니었 이 초반 라운드가 아니었으면은 테라 이상을 못 찍었어요. 유로랑 베인 선수. 와 골드. 근데 이 카이사가 초월을 받는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나 카이사도 포텐 개쩔긴 하는데 지금 천축까지 있어서 피읍 챙겼고 거기에다가 빗빈을 아이템으로 초월도 챙겼고 포텐 넘치는 덱들이 너무 많아. 아 희우성 선수 일단 소코 가고 있으니까 조이 먹어서 쇼진 가까워 소코 상징 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바로 뺏기고요. 오코가 일단은 그렇게 맛있는 상황이 아니죠. 야소가 안 나왔으니까. 챔피언 복제기로 삼성작을 해야 되거든요. 뭐 닐라나 아니면 솜이나 그런 식으로. 아 바드 뺏긴 것도 좀 큰데요. 안 되고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닐라의 템이 굉장히 조이 먹었으면 딱 바꿨으면 딱이었겠다. 일단 바꾸기 시작하는데 확실히 아 이게 포텐이 아이템을 밀어주다 보니까 약간 부족해 보이거든요. 와 이게 400 스택이 쉬운 일이 아닌데. 오 근데 벌써 300 스택이네. 아 김준미 저 리신 선수는 사냥의 전율을 먹었네요. 뭐 리신이 피바라기 하나로는 피읍이 딸릴 때가 있기 때문에 전율도 괜찮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준미 선수가 이제 리신이 4마리가 있거든요. 그 리신을 얼마나 찾을 수 있냐가 좀 큰 포인트겠죠. 그 리신이 문제가 이런 메인 캐리덱한테 약하거든. 짜잘짜잘한 덱들한테는 강한데 이런 사이펜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준민 선수도 약간 큰일 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들 팔레 바닥치고 있고 드디어 리로랑 베인 선수 찾았어요. 약간 아쉬울 것 같아요 복원인 거. 리로랑 베인 선수 그래도 이성장만 찍힌다면은 나쁘진 않아요. 다들 덱파워 상태가 좀 대회라서 그런지 바닥 리롤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선수가 있고 업그레이드 안 되는 선수가 있어. 한계가 있는 선수가 많거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거 사이펜 대 사이펜 이거 맞냐? 이게 사이펜 나오고 시오윤 안 나오니까 바로 이게 육속사기 사이펜이 훨씬 강해 보이거든요 지금. 어 엘모 선수 큰일 났는데? 이런 센스 플레이가 있어야 역시 우승할 수 있는 거고. 어 테라 보여주나요? 아 테라가 아직까지는 힘을 받을 수가 없는 아이템 구성이었어요. 아 근데 전율 터지면? 아 그래도 모렐로가 있어가지고. 아쉬운 상황. 당템을 아 이거 타협할 만한데. 그거라도 써야 되겠죠. 어 이거 타협해야 될 것 같아. 아, 키리기리 선수도 마음이 지금 불편할 거야. 키아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키아나 나와야지 폭풍을 받아줄 수 있는데. 어 그쵸 정수로 가겠죠 이거는. 기병대 상징 만들거나. 오 아웃신 찾았습니다 준민 선수. 삼폭풍 완성. 그럼 여기서 마무리인데 문제는 어 리신 삼성각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그에 비하면은 배불 쪽이 팬더 지금 카이사 밸류 지금 괜찮은데. 자크 삼성이랑 딱 카이사 삼성 나왔을 때 이 찬란한 탱까지 있을 때 특히 증강체도 아다리가 잘 맞았을 때 이 포텐가 웬만한 용도 그냥 녹여버릴 수 있는 파워거든. 저 카이사를 때리지 못하면 대천사 스택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카이사를 때려도 부담스러워요. 때리면은 카이사가 마나가 차거든요. 피읍도 있고. 아이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아싸리 아, 그부 빠지고 네. 그냥 끝까지요, 더블 스윈 쓰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삼성이 되잖아. 릴리아 준비 풀스택. 릴리아 삼성. 어 근데 너무 아픈데 한 대 한 대 때리는 게. 올라프 쪽에 타겟팅이. 올라프 이게 고연포가 생겨가지고 딜로스가 좀 없거든. 방끝이 빠졌어요 랭가. 아 랭가가 방끝 빠지면. 자 그리고 아, 올라프 와 자, 우리크 지게 됐을 때는
똑같이 패배를 해도 이게 3코 리롤되기 많은데 너무 차이가 크다 사람들마다. 한없이 맞는 거야. 맞으면은 저주받은 왕관은 피가 없어. 피가 없으면 리롤을 굴리게 돼. 리롤을 굴리면 피 돈이 없어. 그럼 돈이 없으면 또 맞게 돼.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 증강세가. 근데 엠돈 선수 아 이거 닐라 한두 개만 더 있으면 닐라 삼성 찍어서 우승각이라고 할 텐데 약간 아쉬운데요 지금. 억제기가 있긴 한데. 체력이 지금 관리가 잘 됐어요. 이게 어쨌든 찬쇼진 이것도 무적 좋아요. 자 그래도 한 턴 더 버티긴 했습니다. 아, 근데 박치기가 와, 왜 이렇게 잘 버티죠 니가? 게다가 때문에 소매 살아서 오 야 너무 잘했다 전투구도가. 닐라 너무 잘 싸운데요? 전투구도가 나는 소매 잘릴 줄 알았는데 소매 안 잘렸어요. 닐라가 이 좀 제 말했죠. 엠돈 님이라고. 예. 또 MP도 없고 한데 지금은 천천히 카이사 마무리 되나요? 내가 구석에서 진짜 내가 괜히 카이사를 하는 게 아니야. 오, 아, 어둠강림 상징이 있는데 죽었어요. 이미 키리키리 선수가. 너무 아쉽겠는데. 그 폼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싸리 큰 그림 보면 희우성 선수 엠돈 이거 닐라 먹어서 닐라 삼성각 지금부터 본다 어떤가요? 우르크 관광 소리가 안 나요. 저걸 먹으면 한 마리가 남았어요. 아, 네. 아 역시 네.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아, 나왔네요. 아, 근데 명품 해설. 아 조이, 인정합니다. 아 조이 밸류 높은데. 정확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봐도 조이 팔기 아깝거든요, 솔직히. 돈을 좀 모아주고 있는 빈대. 아, 근데 이게 천축에다가 죽음의 부도 사이펜이라 육속사기 무한으로 쌓을 수 있거든. 내가 봤을 때 거기다가 룬안으로 광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가능했죠. 제가 봤을 때 육속사기 덱 좀 많이 세 보이거든요. 봐봐 이 광역으로 저 완전한 풀템 사이펜이 녹이는 속도보다 구인수 거결 아니 구인수 저 룬안 죽음의 부도 훨씬 강하죠. 와 근데 빈틈 진짜 덱 잘 짰다. 자 잠그고 난 이후에 올라프 삼성 AI한테도 제가 봤을 때는 질 수도 있어요. 이게 속삭이 스택이 뭐 패치 전에는 안 쌓였는데 클론이어도 이거 저번에 만나봤을 때 속삭이 스택이 쌓이더라고요. 리신 정리당하면 사실 딜러가 더 이상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자 첫 번째 매치 여기까지 리신 5위 마무리. 올라프가 상황이 훨씬 좋았다. 리신의 아이템은 괜찮았는데 빌드업도 좋았는데. 약했습니다. 네. 자, 닐라 저거 설마 한 마리인가요? 세 마리? 아 한 마리네요. 아 돈을 많이 모아서 위태위태해 보이긴 하거든요. 아 이거 희우성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카이사 빼고 이거 왕관 아 저거 아 이거 그니까 저 카이사 빼고 15초 전투가 지속돼가지고 이거 뭐 오! 그 골드 먹으라고 할라 했는데 아 바닥 리롤 쳤는데 딜라가 한 장 나온 것 같죠? 70원 리롤 쳤는데 지금 보시면 엠도 선수가 3열 4열 나눈 게 그 육속삭임 자이라 배치를 의식한 거거든요. 수호자의 상징을 넘겨받으면서 오 일단 조 2성 공짜로 이런 구랩에서 조금만 버티기만 하면은 딜라 삼성이나 오 조기가 지금 큰일 했습니다. 나오겠는데 이거? 그리고 와 이번 판 근데 닐라 왜 킬 잘하냐? 해벌뚝의 선수를 보내버렸습니다. 이게 엠돈? 와 대회에서 석호가 600 스택을 본다. 포네를 먹는다. 홀린 몰리거든요 완전. 올라프 조금 빡세긴 합니다. 세거든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앞라인이 좀 많이 버텨줘야 되거든요. 와 근데 올라프를 닐라가 바로 잡나요 이거? 와 너무 센데? 역시 틈새 빈틈 혼자 가는 석호대. 여기서 와 압도적으로 그냥 발라버렸어. 슛. 어때? 호흡이 좀 맞아요? 예. 예. 와 존나 멋있다. 네. 야 AC 사고 싶은데? 위쪽에서는 이거는 뭐 클론이니까 AI를 만났죠. AI라 네. 이거 잘하면은 크립에서 닐라 보고 닐라까지도 가능하나요 이거? 아 근데 여기도 지금 구레까지 가가지고 밸류가 장난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아마 600스택이 채워져서 포네가 나올 것 같죠 지금? 이번 전투랑 상관없이. 아 소라카 이거 그리고 바로 죽는 거 크거든요 궁도 보스고 닐라? 닐라가? 소라카를 바로 그리고 600스택이에요 크고 올렸고요 포네 먹었고요. 사이펜! 아 사이펜이 타겟팅 실수? 아 근데 사이펜이 마무리가 안 될 거야 이게 아마 죽음의 부도라. 그런데 이거 체력 관리가 안 되면 결국에는 그 나머지를 못 보거든요?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조이 하나 더 추가하는 것도 괜찮긴 함. 마무리 잘했어.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음이 다 좋은 게 그러니까 이
와 근데 조이 요술사 너무 이거 먹 아 이거 견제해야죠. 빈틈 선수가 어차피 아~ 요술사 쓰거든요. 이 선수들 심리전을 걸었어요. 아~ 네. 와 근데 저는 석호 600 아 요술사 활용 못하죠. 네. 처음 봅니다. 데멘트 가오기가 사실 더 어려운 건데. 그렇죠. 이걸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란한 블루였으면 더 대박이었을 거야 솔직히. 네. 이진 속도가 좋아요. 아 돈은 많이 얻었는데 시오유와 사이펜을 정리하는 그림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어 근데 정리 아자 시오유도 위험해요. 어 근데 쌍릴라가 아이템이 이뻐요. 쌍릴라가 근데 이게 시오유가 버티면서 소비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사이펜 진짜 시오유 왜 이렇게 잘 버티죠? 와 빈틈 이거 빈틈 미쳤다. 내가 봤을 때 이번 진짜 세 판만에 끝날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엠돈 너무 아깝다. 야 봐봐 엠돈님한테 건 이유가 있어요. 엠돈 괜찮잖아요. 엠돈 폰 나쁘지 않잖아. 자 첫 번째 경기 점수 포인트 이렇게 일단 완성이 됐고요. 아, 빈틈 니값 진짜 못하네요. 맞는 말이긴 해. 엄청난 스택 쌓기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건 오 두 번째 벌칙 바로 시작합니다. 뭐야 선수들 열기가 식기 전에 오 뭐야 원래 쉬는 시간 있지 않아요? 오 바로 시작하는데요? 엠돈 선수 연훈이랑 오늘도 이번에도 석호각도 노릴 수 있죠 잘하면은. 연훈 맛있죠? 연훈이 메타적으로 상당히 괜찮죠? 괜찮아요. 삼성작이 된다면 충분히 1등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해설 파동이니까 공템 초밥 연훈 장갑 초밥에 따른 운영 차이요. 근데 무난한 쪽으로 했을 때 복원 하나 만드는 것보다 대천사 하나가 곱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운을 좀 선호를 하는 거지. 자, 첫 번째 실버입니다. 일관성도 나였으면 일관성 먹고 다 팝니다. 없는 증강체대. 어 오둔광님으로 가네요. 그래 실버 증강체가 맛있는 게 진짜 많아졌어요. 일관성이나 그리고 판도라 대기석이나 판도라 상자나 그런 게 모두 다 맛있기 때문에. 아 근데 팬더 선수가 심장을 먹어서 오둔광님 어느 쪽으로 갈지 좀 궁금하네요. BF가 많아서 역시 랭가 쪽인 거. 그러니까 머리수가 좀 많아져야 되긴 해요. 근데 오둔광은 지금 3호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냉가가 나와야 사우둠이 완성이 되죠. 오 나르페요. 나였으면은 바로 피바 루난 받고 나르덱 갑니다. 어 근데 진짜 용술 나르가 매섭긴 하다. 피바 루난 용술사 3신기거든. 아 나와야지. 그냥 용술사 나오면 진짜 갈만한 것 같아요. 아 봐봐 저렇게 연운 스타트를 했을 때 이즈리얼로 저렇게 배천사 같은 거나 슬큰지 넣으면서 굳이 이즈 리롤덱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그냥 아우시나이나 아우솔로 건네줄 수 있는 기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즈리얼이 완전 잘 들어가 있어서 그냥 적폐가 돼버렸어요. 네, 여기 이 싸움 중요하거든요. 지금 너무 좋아요. 서로 대천사. 서로 대천사? 와. 아~ 나서스가 안 나올 때는 한없이 안 나오긴 해. 이거 볼리베어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 어, 그 진짜 억울한 게 항상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이크스 이성이 있는데 나서스가 없어. 빅비넬 문장도 있는데 그래서 3 빅비넬을 못 받아. 진짜 우열하는데 어쩔 수 없고 지금 50이 갇혔죠. 뛰쳐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노린 거죠. 아쉽긴 하죠. 상대도 네. 이거는 일부러 연패를 하기 위해서 엠돈님이 갖춘 게 아닐까. 초밥에서 볼리베어를 먹겠다는 약간의 큰 그림. 장갑 볼베어를 먹어서 정손을 만들겠다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어우 잘 잡았죠 이 정도면. 아 근데 볼리베어가 아 볼리베어가 어 바로 다음 순위란 말이에요. 아 너무 먼데요 근데 볼리베어가. 아 볼리베어가 너무 먼데요. 아 아이고 엠돈 오열 세 명이 노린 거였잖아요. 아쉬워라. 자 빈틈 선수는 복공을 챙겼습니다. 이 볼리베어가 버프를 또 많이 먹다 보니까 볼베가 요즘 솔직히 빌드업에서 볼베 나왔다? 그거 빌드업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끝났어 볼베 나오면. 아 서스가 안 나와요. 이건 니롤 칠만 하다. 나는 나였으면 쳤다. 근데 대회에서는 아 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볼베가 나왔네요. 아 봐봐 저 원칙의 원형나 대천사 복원 이즈리얼 거기다 앞라인 나름 튼튼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진짜 좀 빡세긴 합니다. 대천사의 복원까지. 근데 세나가 공이 잘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말파이트가 막아줘. 아 세나 공이 딱 들어가면 이즈리얼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태산처럼 버텨주는 말파이트를 누가 막냐. 또 말파이트가 또 히트죠. 왜냐면 또 말들끼리 싸우면은 또 말파이트거든. 사이펜 아 근데 전사심장. 아 근데 전사심장 요네 이성 여기서 이제 판테온가까지 본다. 그래 이게 전사심장 했을 때 그냥 사이펜 가기 좀 애매하긴 해. 육전사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전사심장이 나오면은 야소까지 뽑으면. 거기다 이제 이 덱 상태에서 뭐 플레 조준경이나 그런 거 나오면은 완전 대박이죠. 아 근데 요네가 잭스한테 조금 약합니다. 연승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엠도 선수가 실리죠. 빈틈 선수의 연승을 그냥 바로 코트. 예, 이 골드를 확보할 수 있는. 근데 아직도 아 어, 받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기 빈빈을 받았네요 드디어. 이 골드 도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치가. 그렇죠. 그 비치 관련된 것이 바로 또 COU. 네. 아, 사이펜이기도 한데 어제 아 희한하게 랭가가 나쁘진 어, 않은데 대회에서는 네. 성적이 야, 안 좋아.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어, 네. 왜 그럴까요? 여기 또 리롤 대. 그러니까 요즘 좀 완전 양갈은 아니고 네. 생각해 보면은 봐봐 리롤 대 이즈도 나오죠. 지금 카이사 나오죠. 리롤 대 나오고 중반 리롤 그리고 랭가 나오죠. 랭가 같은 거 3코 리롤 그리고 4코 리롤 또 뭐 있어. 4코는 용 같은 거 나오죠. COU 사이펜. 5코, 5코로 용 같은 거 나오죠? 고밸류 용? 은근히 또 황벨이긴 해. 피를 먼저 보느냐? 뭐 이런 갈림길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 은근히 모든 덱이 다 나오지 않아요? 아니요? 1코부터 8코까지 해가지고. 어? 이거 그럼 영원음수 떴나요? 지금? 지금 여기를 봐야 될 게 아니라 어둠강림을 봐야 됩니다. 이게 TFT 플레이어라면 확률 높은 쪽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 빨리 빨리 아니 여기를 볼 때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아 안 떴네요. 분명히 이거 우렸을 텐데 우리쿠 선수 이거 무조건 구렉 간다는 마인드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또 키가 좀 어, 많은 이거. 쪽에서는 아 일부러 좀 너무 기쁜데 때도 있잖아요. 체력이 적은 어이씨. 상태에서 좋지 않나요? 꼬마거인 상황에서 이 쫄피롱 해설 같은 경우에는 안 뽑나요? 그래도 그냥 죽습니다. 아, 죽여라 그냥. 원래 쫄피롱 스타일이 선수 때도 그랬어요. 네. 막 볼트가 50볼트가 넘기는데 일단 경량급이랑 전사심장 먹어서 빈트 선수네 요네 리롤 거의 확정이죠. 그렇죠. 그럼 그냥 죽었던 경우가 예예. 초반에 뭐 착했다고 뭐 달달한데 나름 대로 거기 뭐 망하고. 뭐 이런 빗빈을 나름 달달한데 돈이 네, 10골드가 네. 더 많네. 끊겼어요, 우리 그 선수보다. 그러니까 이 3빗빈을 빌드업이 너무 좋아. 3빗빈을 3빛치도 되고 지금 3석호도 또 가능하고 레벨을 치면은 뭘 해도 상관없죠. 이거는 일부러 안 붙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7연패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연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기할 때. 일부러 연패를 하기 위해서 안 맞추는 거죠. 무조건 아니겠어요? 사실 뭐 돈도 같이 땡기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더 때려. 이거 그냥 더 때리고 더 맞고 공격력 올리고 한 번에 강화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의 단점은 키리기리 선수가 요네 덱이랑 겹칩니다. 전사심장.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질 수 있거든요. 이게 또 덱이 겹치면은 또 안 좋지 않나. 구도가 묘합니다. 어? 끈하게 질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예. 이길 것 같은데요. 어? 그런데 어? 아 근데 이겼어요. 진짜 가져가게 되는 억울해. 이러면 제일 억울해. 일부러 약하게 갔는데 이기면 더 지고 싶었는데. 아쉽겠죠. 7연패 조금 더 줘도 됐어요. 피가 58이라 한 3번 더 줘도 됐거든요. 4번까지도 한 5번 더 줘도 돼 솔직히. 장갑. 이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이제 마지막 증강체로 제가 봤을 때 플레 증강체 뜰 확률이 겁나 높거든요. 골드 아니면 플레 증강체랑 아 희우성 블루가 좀 시급했었거든요. 이거 약간 큰일입니다. 자 블루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연운 그렇단 말은 플레 증강체에서 조준경이 나올 수 있다. 어 슬픈지 어 이거 바꿔줄만 하지 않나요? 카르마 한 장만 오 쇼유 아니 카르마 한 장 안 나와도 되죠 이러면 지금 또 7레벨에 안정성이 또 미쳤습니다. 희우성 선수 7배치 제이스를 해도 되고요. 뭘 해도 상관없죠. 아니 솔직히 블루랑 대천사로 야무지게 그냥 빌드업만 하면은 어떤 덱으로 가도 상관없어. 생존까지 신경을 써주고 있고요. 조합 너무 이쁩니다 지금. 굳이 한다면은 이제 7배치로 해가지고 블루 대천사를 제이스한테 넣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또 하나 중에 방법이 그냥 아우솔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잡아야죠. 많이 이제 마지막에서 플레이 증강체 뜰 확률이 높잖아요. 용영웅 같은 거 뜨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저 보석까지 쓰면서 용영으로 전환 9렙을 가서 아우솔까지 블루 대천사로 쓰면서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거 이겼죠 카이사가. 아 대천사 같은 대천사여도 1대1은 또 아이고 시오유 페어까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건 일단 준비 스택을 쌓고 눕요미를 나중에 내리고 하던지 챔피언 복지기를 쓰지 않았어요. 이 쓰긴 솔직히 아깝긴 해. 왜냐면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COU에 일단 아이템이 안 들어가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로 희우성 선수가 피 관리가 엄청 잘 돼 있고 세 번째로 희우성 선수가 연승을 그렇게 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복제기를 써서 COU를 붙일 이유가 없죠. 나름의 근거 있는 판단이죠 어떻게 보면. 카이사도 미쳐 날뛰는 중. 원래 꼬마 거의 짚는 순간부터
아 근데 여기가 요네 이성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누구였죠? 빈틈 선수에게 좀 큰데요, 빈틈. 근데 마지막 증강이 진짜 많이 변수야. 아 근데 또 키리게리 선수 전판이랑 똑같은 구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번 판은 전판이랑 다르게 째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50킵이나 지금 리로랑 비니 선수 보면 70킵까지 가고 있어요. 레벨업 뜨면 완전 게임 터지는데 키리게리 선수 또 이게 7레벨 거의 있던 바닥 리로까지 친 거기 때문에 10원 가까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이겼다고 하더라도 조금 상황이 깜깜합니다. 이거는 거의 90, 50원 넘게 차이 나다 보니까 당연한 거긴 해. 아 근데 골드. 알고 지금은 거의 뭐 언어 유의를 지금 했던 거예요. 전투가 길어지면 어쨌든 초월 자체가 피해량이 50% 증가라서 50% 강해지는 거긴 하고. 특히 카이 같은데요. 돌렸습니다. 길드 올렸거든요. 이거 알고리즘 있나요 이거? 빛의 인도자라. 파워 자체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길드 다해를 가고 나서 길드 아웃신으로 전환하면 기똥 찰 것 같아. 중간 단계를 어쨌든 째고 있으니까 돈이 많잖아요. 엘몬 선수도 요네 두 장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빈튼 선수도 괜찮은데 왜냐면 다른 선수가 일단 플레즈 강체가 안 나왔고 그리고 일단 돈 관리가 돼 있거든요. 바라보면서 뽑은 그래서 요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빛의 인도자가 그냥 피음 용도라고 쓰면 돼. 한턴 살려주는 용도라고 생각하고. 아 7빛빛 아이템이 너무 별로라 빼주는 보습. 1등을 할 수 있는 조합을 선택하겠다. 이게 엘모브 선수의 생각이었던 것 같죠. 에바죠. 4-3부터 싸우면은 5-3 끝나는 라운드에 쌓이는데 쓸 수가 없죠. 내려놨습니다. 어? 시오유는 안 하겠다는 소리. 네. 와 근데 시오유 페어를 정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4용 쪽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수단, 이 수단으로 쓸지. 어 나 이거는 나 이해가 안 돼. 왜 시오유 페어를 정리한 거지? 어떤 상황이었지? 이게 초반에 나왔거든요. 네. 그때부터 아마 이 각을 본 것 같아요. 김준민 선수와 맞. 이게 빛비늘이 80킵 하면은 되게 강해지는 건 맞는데 초월이 효과니까. 7레벨입니다. 시오유를 팔 정도였나? 아 나 이거 궁금하다. 물어보고 싶다 나중에. 3빛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카이사 전용템이라고 보기엔 좀 거리가 있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바꿔줘야죠 결국에 나중에. 네,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번 판 의외로 완성덱 용덱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해요. 이번 다들 선택했고요. 우리크 선수는 꼬마거인 이후에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어때 보면은 아마 지고 있죠. 꼬마거인이 없었으면 우리크 선수가 피가 18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꼬마거인 안 먹었으면은 피 관리가 또 됐을 수도 있어요. 8렙 리롤 치는데 여기서 리롤 중요하거든요. 아 키리기리 선수 8렙 가면은 조이 넣으면 좋은데 조이를 넣을 수가 없는 상황. 아 이거 비치 조각상 비치를 못했어요. 타이밍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빼줬습니다. 그에 반해 엘모모 선수는 다해를 생략하고 그냥 아웃신을 찾았어요. 이러면 길드 상징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따꼼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바드 길드를 받으니까요. 이게 길드 아웃신은 아웃신 한 장만 나와도 덱 파워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다 바드까지 나와가지고 만화 회복이 잘 됩니다. 그 빌드업부터 아웃신을 뽑아내는 것까지 느낌 좋아요. 너무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거. 있는 게 다행이죠. 다행이가 좀 더 잘 나올 테니까요. 아 근데 지금 당장에 요네 덱이 약해가지고 만난 건 좋긴 한데 요네 거학까지 풀템은 나왔고 체력이긴 해요. 네,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8연패 중입니다. 8연패 한번 얼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생이한테 한 대 맞겠죠? 안 맞았죠? 지금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 죽여주지 못했어요. 아 안돼요 이게 다해가 딜 사이클이 이렇게 되면은 너무 느려. 좋은 출발을 알렸지만 아 다이성이라도 나오면은 괜찮다고 하려 했는데 다이성도 안 나왔거든? 아 그리고 엠돈 선수도 지금 너무 안 나왔어요. 50골드 넘게 리롤 쳤는데 솔직히 되게 딱히 강화된 게 시오유 이성밖에 없어. 오히려 돈 안 썼으면은 이거 복고 그 연고 저 아이템 저 빛빛 아이템 때문에 더 강했거든? 그러니까 구렛 각이란 게 8렙 리롤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구렘 리롤이 칠 수가 없어요. 구렘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러면 상황 괜찮죠? 근데 빈틈 일단 요네 삼성. 아 근데 빈틈 선수 약간의 변수가 브라운 삼성까지 찍혔어야 포텐이 나온다고 하겠는데 브라운 삼성이 안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약간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솔직히 요네 삼성도 엄청 늦게 나온 편인데 앞에 비염덱이 겹쳐가지고 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연승길이 만났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고요. 아 이러면은 자, 7레벨에 올인을 더블 종손 키리기리는 이제 리롤 치다가 팔렛 가서 도이를 추가했고요. 줬거든요. 이러면 요술사 변수 도이의 네. 무적. 자 총을 터졌습니다. 아 일단 올라프 가진 돈 10원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올라프가 아 이제 걱정이 올라프 삼성 어떻게 찍냐가 문제인데 결국에 삼성을 못 찍으면 우승 각이 안 나오거든. 아 결국에 어둠강님의 파워가 4어둠에다가 6포병대를 가고 있는데 약간의 덱파워의 한계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엠돈 선수가 지금 고개를 갸우뚱했잖아요. 솔직히 리롤 기대값에 따라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챔피언 복제기란 게 결국에 2성을 찍어야 기대값이 있는 거지 지금처럼 못 찍으면은 파워가 약간 아쉽거든요.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았고요. 아 이게 정말 애매한 체력과 골드네요. 사용된 9레벨을 가는 게 포인트거든요. 8레벨을 그러니까 지금 9레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길 수 있어도 우승각이 아무리 봐도 안 나와. 하나를 더 늘려줄 수 있는 그 기회인 건데. 지금 차라리 엘모모 선수가 8길드에다가 아오신 쓰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더 히트 같거든요? 민첩사수 상징에다가 저 서포까지 있고. 아 결국에 찍었다. 근데 이러면은 또 괜찮아요. 이게 결국에 언제 나오냐의 차이인데 나왔거든요 덱파워가. 이러면 갑자기 두 배로 세진 거나 다름없어요. 와, 와 근데 그레이브즈가 아 근데 그레이브즈가 와 다 뚫립니다 그냥. 야 녹여버리는데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게 엠돈 선수 하나가 아쉬운 게 블루를 만들어 놨는데 원칙이 원형낯이라 어떻게 보면은 손실이 나거든. 아오신 템이 신을 찾으면서 연승을 이어갔었지만 와 근데 그 와중에 연승이 끊겼습니다. 아오신도 패배. 하나도 안 먹어요. 모렐로 먹어요. 이제 슬슬 필요한 치감 같은 거. 상위권 그룹 피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위기인 덱들이 많아요. 완성 덱들이 많이 강해가지고 완성 덱들 다 패거든요. 웬만한 약간 완성 덱들은 맞습니다. 요네 같은 거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합니다. 또 준민 선수 아직까지도 지금 겨우 이제 카이사를 5-5에서 갈아줬죠. 브렉하고 이제부터 이성장만 되면 돼. 아 근데 돈이 후반 전문가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용덱하면 저런 장면 자주 나오거든요. 그리고 김준민 선수가 요네 지금 많이 없어서 요네 좀 강화되긴 합니다. 다음 판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녹이는 속도가 선수의 요네가 불을 뿜고 아이고 이게 빛의 인도자랑 처리가 안 됐어요 요네가. 이러면 팬더 탈락. 이 매치 안에서 2위까지만 하더라도 다음 매치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큰일 났죠. 근데 나쁘진 않아. 근데 결국 여기도 사용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강제. 그러니까 이렇게 일성이 많은 상황에서 저 중간에 팔렙 2성 시오유랑 2성 사이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야수가 시간을. 아 이게 대처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도 발사는 했는데. 어? 어? 이거 투월까지? 한번 버티나요? 야수호의 파워로? 1대1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시오유가 시오유가. 아. 자 야수호. 야수 최강자. 오. 그 정도 막을 수. 아 근데 야수 마무리. 서영이죠 이러면. 특삭할 수 있죠. 아 그냥 초진을 바다한테 쓰는 거 괜찮죠? 민첩사도 상징이라. 오. 한 턴을 더 받기 때문에 만나. 준민 우승 강 일단 나쁘진 않아. 이거는 바드템을 소라카한테 건네줬네요 결국에. 안 썼습니다. 그나마 상대에게 수월한 상대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지금 젠 상대라. 아 근데 이게 시오유가 한번 아웃인 쪽으로 들어왔을 때. 턱을. 와 길드 피. 아. 이게 결국에 아오신이 죽어버리면은 길드 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 용 두 마리 어떻게 막을 거야? 6위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아 빈튼도 졌네요 지금 이번 판. 그리고 아 오 김준민의 잠그나요? 잠그고 아니 리신 팔고 시바나 사고 아 이게 브라운 삼성만 찍혔으면은 2위권이라고 하겠는데 브라운 삼성이 진짜 하나의 틈이야. 2등만 해도 다음 자 엠돈 선수는 1등을 해야 18점을 채웁니다. 이번 판 무조건 1등이야. 부담 되거든요. 이거 오히려 만화 채워주는 기계거든요. 아오신이 궁 쓰면 아오신이 솔 때리면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오 체크내니까 야수도 부담스러워요. 소란 못했어요. 토월 궁 토월 궁
아 소열공이 안 나왔어요. 이러면은 어? 한 번만 더 탈락. 야, 이러면 빈틈 2등만 하면 되거든. 와 이거 너무 단데? 이제 슬슬 신비술사 추가하면서 AP 덱을 대비하고 있죠 리럴왕 페인. 여기를 볼 때가 아니라 빈틈 선수 매치가 더 중요한데. 내가 지금 메인 딜러 누리는 거 같아. 6전사기 때문에 데미지가. 어 여기 빈틈이구나. 오 근데 6전사의 딜링이? 시간 한번 바로 주고. 오 이러면? 타다가 녹으면 아웃이야. 오 그래도 다음. 아 녹았다 녹았다 녹았다. 아 빈틈 2등 확정. 빈틈은 키리길이 아웃되면. 키리길이 아웃이죠 이거는. 삼성이 안 찍혔기 때문에. 최후입니다. 와 이거 세 판만에 진짜 끝날 수 있겠는데? 앞배치로 그냥 밀어버리는 그냥 화력으로 밀어버려서 용을 죽여버린다는 마인드. 여기서 이제 덧발톱까지 CC 무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빈틈 선수가 요네가 밸류가 또 오르거든요. 거의 이 정도면 확정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안전장치. 아, 사이펜부터 일단 때리는 구동 나쁘지 않은 듯. 오히려 시오유가 방끝이라 시오유부터 때리면 안 좋았거든.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사이펜부터 때리는 구도가. 덧발톱. 아, 오케이 덧발톱 이미 빠졌고요. 이거 야소 잡았죠? 결국에는 시오유가 와야 되는데 앞까지 들어오. 아 이거 시오유가 무조건 첫 타를 맞아야 돼요 이거는 요네한테. 근데도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덱 기반이 AD 기반 덱인데 상대방이 신비거든요 많이. 그래갖고 AP 덱한테 강한 건데 사이펜 시오유가 AD 6전사 상대로 약간 밸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상황. 그래서 연속 1위 두 번에 설마 빈트 연속 1등 두 번 가냐? 어 배치 안 바꿨고요. 일단은 빈트 선수 배치 그대로 갔고 여기서 유랑 베인 바꿨죠 지금. 아 근데 이게 고연포가 잭슨 안 통합니다. 잭슨 반격이 안 통해요. 와! 고연포로 녹여버렸어. 헬리콥터 이런 거 없어요. 아 근데 화력이 6전사 화력이 단끝이 이미 빠졌거든요 시오유가. 어 근데 이구도 이구도가 가장 나. 이구도 어퍼컷 파 내리고 찍고 툭 돌리고 이구도 다시 올려서 왼쪽 오른쪽. 아 근데 이미 다른 쪽이.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진짜 와 연속 1등. 이러다가 최단 시간 대회할지도. 1위로 마무리 짓습니다. 연속 와, 1등 끝났습니다. 삼성 요네가 주인공이 아니었어. 이게 게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침착해. 1등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뭔가 잘합니다. 안정적인 진짜 느낌 잘합니다. 와 최종 거죠? 점수 미쳤다. 야, 이거 맞냐? 어 그냥 순방은 최선할 것 같아. 세 번째 경기 빈틈 시작합니다. 유일하게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선수예요. 빈틈 우승하면 게임 끝나요. 그러니까 순전히 운이 좋아서 뭔가 1등을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말 그대로 잘한 것 같아. 그냥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 그쵸 최초 3연속 1등 우승이라는 타이틀은 평생 가져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오 부익부 좋아요. 이 골드 관련 증강체가 나오면은 구렛 가기가 진짜 쉽거든요. 이거 도장 처리하고 부익부 먹고 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석컷하면서. 그쵸 역시 저랑 딱 마음이 맞았죠. 부익부? 이거 1등 포템 보면은 문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나날은 리스크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갑과 벨트만 보이네요. 그쵸 하지만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게 그것이 바로 빈트입니다. 오 근데 여기 이 대회에서 리롤 카르마 이 약간 강심장인데. 오 추천해줬나요? 네, 추천한 거 아니죠? 과연 그걸 할지. 오 아직은 오 20원이죠. 그러니까 삼총사를 그냥 부익부처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팔면서 일단 나날로 트럭을 몰아서 아니면은 그냥 이거 무난하게 50 연회로 트럭을 본 다음에 시오유 사이펜으로 우승각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워모그가 진짜 세요 수호자 기반일 때. 어 3연속 아 결투관데요? 야, 넌 아니, 쫄피랑 해설 뭔가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속았어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희한하게. 아, 근데 빈트 연승은 상대방이 오랩이라 조금 빡셌네요. 빈트 선수도 되게 약한 게 아니었는데. 오랩은 많이 빡세지. 만난 거가 많긴 한데. 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희우성 선수 연운? 연운이 하나 있었던 걸로 봤거든요. 아니 못 믿겠어요. 아 희우성 연우 있었나요? 같이 좀. 어 있네요. 오 블루카에서 깔끔하게 와서. 이 리롤로 갈지 빌드업으로 갈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아 근데 이거 원칙의 원형나 골드라 이거 우리크 선수도 연우 있어서 카이사 볼 수 있겠는데요? 아 이거 서로 약간 되게 가지고 있는 게 비슷하죠 자크랑 석호랑. 골드를 더 수호자랑 수급했어야 되는데 비슷비슷한 게 카이사가 좀 잘 때리는데요?
그렇죠. 너무 세죠 지금. 어. 아 근데 연패 타는 게 좋은데 아 이러면 히우성 선수가 약간 좀 아쉬울 것 같아. 오히려 우리크 선수가 연패를 유지라서 약간의 더 좋은 상황. 짐승소굴 나를 리롤 덱 가나요 이거? 나를 리롤 기반으로 7비치나 5비치 가는 덱도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제이스랑. 그리고 전율이기 때문에 아 근데 아 요네가 풀피 아 요네가 체력을 채웠어요. 다시 풀피 이러면 충분히 뚫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풀피 그냥 이거는 전율이 메인 캐리 이렇게 있을 때는 진짜 좋지. 확실히 또 이 근접 딜러가 이 전율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탱킹도 하고 체력 회복을 한다라는 거 있습니다. 오 돈까지 나오나요 설마? 아 막타를 올라프가 뺏었어요 이거. 트럭이거든요? 와 근데 이건 좀 아 막타를 못 뺏었어요. 사이버 트럭. 와 트럭 올라프 이성까지. 왜 피롱이 이런 걸 예측해줘야 되는데? 아 레벨업까지. 민첩사수라서 아니 그 민첩함이라 충분히 레벨업 칠만하긴 했어요. 황솔지로 돈 벌면 되니까. 이런 타이밍에 돈을 털기로 한 것 같아요. 아 나서스 아 나서스 넣었어야 됐는데. 황솔지를 쓰고 있다는 그런 아 나서스를 못 넣었어요. 좋은 정보잖아요. 해볼만까지 바로 만들어주고요.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빌드업으로 쓰는 사람이 6렙 리롤 한 명 나오면은 일단 나가리가 됐어요. 너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근데 팬더 선수는 벌써 반급. 그렇죠. 이걸로 그냥 공속 받는다고 생각하고 짐승속을 이용해서 제이스랑 나르만 쓰고 시오유 사이펜 해도 되긴 하죠. 두 번째 증각은 어 빅벨을 놨어요. 자 뒤집게 달아있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석호 하나 이즈리얼 대신에 놓고 싶은데. 아 나날 두 개예요. 오 여기도 아 이거 빛의 선수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거. 이미 요네 이성이 두 명이 있어요. 근데 민첩사수 요네 덱을 요네가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올라프 이성도 이미 한 명 있긴 하거든. 근데 요네보다는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요네는 진짜 팔려도 너무 많이 팔려. 아쉬울 게 없어요. 벌써 뚫리나요? 근데 벌써 3인첩이라 1성 요네인데 덱 파워 미쳤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진짜 덱 바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진짜 요네가 이성이 붙으면 그냥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요네 이성이 뜰까요? 아 이게 무슨 1성 요네가 네. 아 근데 요네 이성 찍히면 혹시 모른다고 하면 다른 상대 덱전환 할 때가 털지도 모르는데 그 다른 상대가 덱전환 하는 타이밍이 너무 느려. 요네는 3라운드는 무조건 가져가고 4라운드까지도 잘하면은 그 짬통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메인 캐리가 뜨기 전까지 그 터는 타이밍이 너무 느리거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실력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거시기 할 때 써야 되는 그 타이밍 자체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히우성 선수는 돈을 좀 많이 쓰면서 나날에다가 짐승 속을 아 이러면은 네. 빈든 선수도 덱 겹치긴 합니다. 시켰고요. 네, 그러니까 삼총사를 다 섬에 팔아버리면서 골드를 엄청 많이 모았었는데 방출해야 되는 그 시기를 그러니까 3위로 잡았던 거잖아요. 어 잘 잡았어 근데. 자 자크는 다섯 장. 근데 이거 피바거결 세트 많은 거 보면은 사이펜 시오유 최소 3명이거든요. 슬슬 방템도 팔릴 시기긴 하죠. 3라운드 초밥집이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대로 연승 가져가면서 팔렛도 땡기면 후니스까지 나왔고. 자 나날 나날 VS 7렙이에요. 빈튼도 7렙이에요. 아 근데 요네가 아 요네 먼저 선방 맞으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있습니다. 상대 요네를 이골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면은 사실상 빈틈 선수는 이번 매치 1등하게 1등 못해요. 빈틈 이거 거의 방 확정 박아도 돼. 우승 못해요. 어쨌든 그런 부딩이었거든요. 솔직했던 요네가 저렇게 배치 차이. 아 카이사 대 카이사 여기는 요네 대 요네 카이사 대 카이사 아주 난리 났다 게임. 이우성 패배. 아 그나마 이게 결투가의 민첩함이라 그렇죠. 가해가 공속이 조금 나오긴 할 텐데. 하고 저는 카이사가 네.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다해보다. 중요한 게 체력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슝. 이게 카이사가 용술사라 체력이 높아서 다이한테 정리되기가 다이아. 힘들어요. 와 이거 딱 봐도 카이사가 이겼죠. 골드를 다 뽑아 먹고 있어요. 와 장난 아니에요. 어. 딱 봐도 다이가 이겼죠. 골드 많이 모으냐 싸움. 진짜 카이사가 이긴다는 사람들은 죽고 다니고 있어요. 아 조금 아, 놀 잘못이 아닌가. 점수에서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 어차피 근데 빈틈이 1등 1등해서 거의 2등까지는 네. 웬만하면 확정이긴 해. 이거 거의 7렙 바닥 리롤 치던 메타 생각나는데요 이거? 와 주민 선수 야소까지 뽑아버리면은 황솔 AP 개수기 때문에 이거는 꽤 많이 넣나거든요. 와 이 선수 요네는 다릅니다. 딜러를 먼저 때려야 항상 빌탱이에 와
완벽한 딜 배치 이미죠. 배치 타겟을 하면서 이번에도 세트를 정리해 줬고요. 이거 우승 이 정도면 확정 박아도 되지 않나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이 여기 근데 플레젠 강체면은 변수가 조금 생기긴 하는데. 아 근데 이거 깝깝하다. 업친데 덮치면 산 넘어 산. 인텐 품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자 품쇼. 육룡 가나요? 이거 많이 포온에 먹잖아요. 그럼 8레벨에 육룡이 완성이 되거든요. 엘무모 선수 9렙 안 가나요 이거? 엘무모 선수도 기반이 꽤나. 어수선한 마음은 버리나요 이거 지금? 테라가 뚫리질 않아요. 네 이거 못 뚫어요. 지금 이거 기반으로 어수선한 마음 모아서 레벨업 치면 되지 않을까요? 육룡과 불. 그러니까 8레벨에 아마 한번 버린 것 같은데. 와 근데 한 번에 큰 손으로 삼성. 근데 졌어요. 체력이 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기주 사이도 남았고 챔피언 복제기도 남았어. 그래 이미 효성 선수는 어쩔 수 없어요. 상태 무서운데요? 네. 죽으면 죽는다는 마인드인데. 자 이성 다 들어왔어요. 사이펜 시오유 다 이성입니다. 와 아까 그 상황에서. 오야.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카이사 쪽으로 타겟팅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도 카이사 밤끝이 빨리 빠져야 되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거 한번 컷 되나요? 밤 끄시기 때문에, 밤 끄시기 때문에. 아, 짐승석은 아 이러면은 엠도. 오공 하지. 엠도는 오공 했으면 8등 다 됐을지도. 도대체 김준민 선수. 준민 선수 뭘 먹어도 솔직히 상관없죠 지금. 이미 압도적인 1등이라 티백에서 소라카 나오면은 끝났거든. 아 하필 또. 그러니까 애매한 용덱보다 지금 요네가 더 셀 수 있거든요. 일단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근데 자, 일단 중요한 건 요네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네 방금 요네. 빠졌거든요 일단. 자, 그래도 한 번 더. 요네 울지. 요네가 미쳤어. 한약의 전율. 누가 막죠? 진짜 이게 무쌍이나 무쌍 나무예요 이거. 여기는 또 클론이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요네. 네. AI 만났죠. AI 만나서 졌죠 이거는. 와 이건 진짜 큰데요 AI한테도 지면은. 빈틈도 어느새 피가 9에요 지금. 아니, 탈락 직전이고. 아 되게 황솔지가 저기 이미 쌩쌩이 들어가 있는 것부터가 나날 1,2에 나이프의 날과는 어울리진 않죠. 아 그니까 나날을 집었는데 나날 관련 덱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이미 거기서부터 그냥 모든 게 끝났다? 특히 지금 이미 1등이라 다른 선수들의 견제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야 빈틈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여기서 것 같은데요. 이제 아쉽지만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파요. 아 여기까지 빈틈 7등. 빈틈 7위로 마무리됐습니다. 아까 이미 모든 상황이 안 좋아. 요네 이미 너무 많이 팔렸지. 올라프도 이미 2성 찍은 사람 있지. 사이펜 시오요 선점 리롤로 이미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지. 그냥 안 되는 판이긴 해. 그냥 모든 상황 자체가 나나를 집은 시점에서의 그 경우의 수가 막히는. 레벨업만 하면 어수선한 마음으로 지금 피 땡기고 있죠. 아 근데 이미 용령이 있어요. 더 세 보이는데요 이미. 포온회를 만들었죠 제가 아까 말했죠. 포온회 나오면 8레벨에 용령이 된다고. 용령은 뜨면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 야 근데 침장 잘 뿌리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아이템들이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연습 끊을만하지 않나요? 나 아이템 너무 좋은데. 아, 이 싸움에서는 김준민 선수의 연승이 끊길 수 이거는 끊기는 게 맞죠. 정리됐고요. 그다음 야수. 이거는 야수 잘하면은 준민 선수가 정리될 수 있는. 우승 못 하겠는데요? 저 생각했을 때. 다릅니다. 이거 지금 당장에 그냥 피백 채워가지고 소라카 뽑는 상황이었으면 이겼을 텐데 이길 수도 있었는데. 마무리됐습니다. 자야 우승.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민첩 사수를 공격 속도 용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한 건데.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 아 요네가 들어갑니다. 요네 들어가요. 아 요네가 와요. 그가 와요. 그가. 요네가 위쪽 올라왔어요. 와 진짜 요네 개바보다 진짜. 나였으면 아래로 묵직하게 가는데. 이 정도의 구도라면 충분히 야소 정리해줄 수 있죠. 이게 우승을 하려면은 자야 삼성이 나와도 솔직히 우승한다고 보장을 못할 것 같아 요즘 메타에. 워낙에 개판 메타라. 야수가 안 죽는. 죽었죠. 그 말 하니까 죽었죠. 찌렸습니다. 와 테라 그냥 두 개 써버려. 그럼 안 되죠. 피바 구인수 대천사면은 빡세긴 해 진짜. 그래서 엘무무 선수도 조합이 완성. 이게 아마 그리고 저거 황솔지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테라한테. 테라가 주문력 늘어나면은 방어력 마저가 더 늘어날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답이 없죠 이거. 레벨 뚝이
다음 턴에서 아웃될 가능성이 꽤나 커졌고 이미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용룡 두 명이서 서로 올라가는데. 선수의 DC 어제도 나왔었습니다. 아우 준민 선수는 승리. 사이버네틱 저거 진짜 삭제해야 돼. 마지막 증강 다른 사람들이 비교해봐. 용룡이랑 용룡원이랑 풍쇼랑 저 사이버네틱 비교하면 진짜 말도 안 되긴 해. 김준민 선수가 그러니까 최대한 80킵 하면서 레벨업 치는데 이거 야소 삼성 같은 거 보지 않으면은 우승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바드 넣든 제이스 넣든 상관없거든. 아 심하다 이 선까지. 아 근데 여기 너무 빈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빈부격차가 보여요. 지금 펜더 선수의 덱이랑 용룡이나 다른 덱에 비해서 그 덱 밸류 차이가 정말 심하게 나지 않아요? 호라카가 스킬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김준민 선수가 돈 쓰기 전이기 때문에 이쪽은 AI이기도 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데요. 이거 잘못하면 질 것 같은데요. 중요합니다. 그래도 뭔가 잘못하면 질 것 같은데요. 이거 비비면. 이거 졌는데요. 이런 가게. 졌는데요. 졌어요 이거. 다음 턴. 아 클론한. 그러니까 이번 판이 말도 안 되는 게 클론한테 지는 선수들이 많아. 클론은 평균적으로 시너지나 증강체가 적용이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훨씬 약합니다 본체보다. 근데도 클론한테 진다? 이번 판 완전 개판이다. 내가 봤을 때 여기 민첩 사수가 4등 한 게 기적입니다. 다른 선수들 되게 비하면. 이거 용룡 대 용룡 싸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안 만났네요 서로. 그렇죠. 이거는 안 뚫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아 이게 근데 먼저 뚫리죠 암라인이. 아 이게 뭐 뚫려도 안 뚫렸어요 지금 심지어. 체력을 많이 뺐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오래 잘 버텼어요. 이 정도면은 잘 싸웠다. 저 짤싸의 표본 아닐까? 완벽히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다이가 더 센 것 같은데 아웃신보다. 아닌가? 4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위 만족할 아웃신 2성 나오는 거 아니면 다이가 무조건 세니까. 토 나온다. 아웃신이랑 아웃솔 더블 캐리 토 나오는데요? 네, 100골드 가까이. 와 돈은 많은데 준민 선수가 여기서 역전을 어떻게 할까 궁금하긴 합니다. 결국에 이기려면 신비술사를 많이 섞어야 되는데 문제는 신비를 섞어도 지거든요? 용은 나가리 되고 어떻게 우승을 할까요 이거는?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준민 선수가? 아니 날카로운데요? 근데 준민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66만 아니면은 자기가 우승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괜시리 66이 나와가지고 덱파워가 망가진 거라서 오히려 억울하죠. 아 이제는 뭐 그냥 폭 나벽이죠 이거. 저 요네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6라운드인데. 아 이게 군인수 과학 짬통이 안 돼요. 용도 다 팔렸고 짬통도 없고 템 처리도 지금 못하고 있죠 준민 선수가. 아 이거 별 보상 받으면 딱 아웃신 2성까지. 여기는 테라가 없네요 지금 리로랑 베인 선수는. 근데 테라가 없는데 마치 테라가 있는 것 같은 배지야. 내 착각이야. 그러니까 테라가 없잖아. 근데 누가 보면 테라가 있는 것 같아. 66이 아니었어요. 이게 아마 테라를 못 넣은 게 이다스 2성이라 뺄 수가 없고 테라 1성으로는 거기다가 신비술사를 섞으려면은 COU를 써야 돼가지고 이게 결국에 미러 AP 매치전에서 신비술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진짜 너무 아 김준민 3등인데요 이거 아무리 봐도. 자야가 많이 쌓이긴 했지만 여기는 아웃신이랑 아웃솔 캐리가 아니다 보니까. 자 용룡 대 용룡. 서로 약간 딜러는 다의 vs 아웃신 아웃솔이거든요. 근데 앞라인이 그러면 앞라인에서의 앞라인 일단 시바나가 버티고 있긴 한데 있긴 했는데요. 설마 이걸 다해야가? 다이가 괜찮죠 진짜. 부인수 스택이랑 이게 대천사 쌓이면은 피바라기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 나름 팔코딜러 2성 둘이 아이템 두 개씩 갖고 싸웠어요. 결국에 아웃신 템 하나가 부족해. 근데 이거 가성비 일깨우는 자 먹으면은 베인 선수가 우승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다스를 띄워서였나요? 대캐 먹네요. 그러니까 그 이게 각을 잘 잡고 저희 그렇게 돈을 많이 아 돈이 그렇게 많았던 준민 선수가 덱파워가 키리키리 선수랑 뭐 조금 더 세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거든요. 자야가 뭐 7마일이란 거 정도? 그거 말고는 만만치가 않고요. 다이아가 브레스입니다. 브레스 잘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아니야 희망고문 하지마 해설분들. 이미 결과 알잖아. 이미 결과 알잖아. 왜 희망고문하는 거야? 약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면은 근데 리로랑 베인 패배?
이거 다 어 근데 안 죽었어요. 이건 내가 봤을 때 다이가 우승할 것 같은데. 페인필 테라가 진짜 결국에 육룡의 끝이라고 해야 되나? 딜도 되고 탱도 되다 보니까 테라 없는 게 아무래도 많이 큰 것 같아요. 특히 이다스 썼는데 저게 아무래도 황술지도 많이 못 쓰고 있고 결국에 라칸을 써서 신비술사 채우면서 수호자까지 쓰고 있는데 부족하죠? 근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아 이거는 아 준미 이거를 3등에 너무 억울해. 둘 다 용발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살아남은 친구들이 다 용밖에 없어서 어 지금 둘 다 용발 아닌가요? 그냥 황술지 강화시키나요 이거? 테라 안 잡고 제가 봐도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돈을 써서 아이템 하나를 버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애매하게 리롤 치느니 이거 유지하고 센 걸 하겠다. 잘 싸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설마 아웃신 넣어서 덱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시오유 빠져가지고 덱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혹시? 보죠. 만에 하나의 경우일 수가 있거든요. 전까지는 잘 이겼는데 덱을 바꾸자마자 지는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 아웃신이 오 사이센 어디까지 비빌 수 있을지. 어 다이아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시마랑 화를 가지고 있고. 아 이거는 아웃이 아 다이가 이길 것 같은데요. 다이가 이길 것 같은데요. 피바라기 넣은 게 신의 한 수였다. 세 번째 매치. 와 이게 육룡 대 육룡으로 마무리. 엘무무 선수가 1등합니다. 근데 이거 누가 18점 채웠죠? 그게 중요한데요. 플레진강이 나온 게 운빨 게임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용령원 뽑은 사람이 1등이 용령원 뽑았으면 말 그대로 그것도 우승 확정이었어. 어느 쪽으로 어느 선수가 과연 우승을 할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아 리로랑 베인 선수까지 18점 채웠네요. 달성이 되면서 두 명의 선수가 아까보다 게임 끝날 확률이 많이 올랐어요. 자 네 번째 경기 빈튼 선수와 리롤왕 베인 선수였나? 어쨌든 우승하면 게임 끝납니다. 오 빈튼 선수가 빈튼. 7등을 했거든요. 아이템 좀 좋은데요? 네. 오공이 진짜 좋긴 해. 다음 턴에 오공도 올라갑니다. 오 아 초반에 먹기에는 많이 아쉬운 증강체긴 합니다. 세 개 다. 저는 오늘 어쨌든 요네가 핫하긴 하잖아. 빌드업도 그렇고. 아 루덴? 아 루덴이네요. 이거 신기루가 별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요네 할 때보다는 대장군 자체는 어쨌든 다이한테 어울리는 신기루다 보니까 해적 나도 진짜 좋은 것 같아. 골드를 많이 줘가지고 5레벨 미리 찍었어요. 키리기리 선수 이거 별대가 보는 것 같은데요? 맞아 차라리 오공덱이라고 하는 게 맞지. 근데 지금 서로 다르네요. 부익부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빠른 레벨업을 선택했고 한 명은 약간 많은 이자를 선택했거든.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 지금 엘무모 선수가 많은 이자를 선택했죠. 엘무모 선수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아이템이 두 개밖에 안 나와서 돈 관리 자체가 상당히 괜찮았고 연승을 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에 비해 김준민 선수는 거결 BF 만들면서 연승을 탈 수 있는 상황이라 좀 선택이 갈린 거죠.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와 다해. 다해야 등장. 빠른 레벨업. 아까 리로랑 뱅 빠른 레벨업. 어 빈튼 선수가 지팡이 볼베 먹었어요. 초월이라 또 볼베랑 잘 어울리죠. 아 근데 리로랑 뱅이 대천사까지 나왔어. 사 신기루가 완성되는 상황에서 조에피롱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이거는 이미 뒤집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활용 광도가 가능하고 뭐 아니면 그냥 트위치한테 넣고 쓸 수도 있고요. 트위치 루나 쓴 다음에 뒤집게 넣어서 민첩 사슬 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요네 아이템을 챙기는 방법도 가능하죠. 뭘 해도 그만이긴 해. 아 근데 퐁당퐁당이 너무 많은데 나는 퐁당퐁당 할 바에는 전패하긴 해. 아 근데 나 이번 판에도 준민 선수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초반 빌드업 자체랑 상황이 피바 거결에다가 빛빛 아이템까지 넣었거든요. 도박군의 칼날까지. 김준민 선수 이 연승 운영 상당히 깔끔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다스를 좀 빨리 뽑은 게 이번 판은 영향력이 생각보다 큽니다. AD 마스터 약간 자야 쪽을. 어 근데 그 말 하자마자 보여주는 선수고. 오 야 자크가 잘 이성 가골 자크가 어마무시하게 버텨 줬거든. 워낙에 뭐 다른 쪽에 육룡을 일찌감치 만들어 놓다 보니까 웬만하면 우리크 선수가 이기는 그런 좀 빌드업인데 이게 하필 상대방이 너무 셌어요. 아 근데 구인수를 만들어서 오공은 아니에요. 니달림 아 너무 안 뜨네. 오공 오공이 니달리와 숫자가 같습니다. 경쟁 리롤퍼 오공과 니달리의 대결. 오공하고 니달리 같이 쓰는 덱이 있나요? 나왔어요. 먼저 나오는 쪽에 아이템 준다.
여기까지. 오, 전선 이달리? 그렇죠. 불편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리 덱 내가 메커니즘이 알고 있는 게 이달리가 아이템을 찜해 놨어. 사형변 3인첩 사수 있고. 근데 이거 50 나 왜 내가 아는 덱에서 왜 적이 없지? 또 삼성작을 하게 되는 50 전사인 50과 형변인 니달리가 짐승 소굴이 나오지 않은 한 공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나? 꺼질 뻔했어요. 네. 고전압이죠? 그렇죠. 이미 저는 준민 선수와 무라일차가 된 거예요. 자, 니달리가 붙었어요. 나왔는데 진짜 문제가 두 배 니달리. 문두? 네,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어. 몰라 이거. 실렙만 가서 육신기로 하면 깔끔하게 될 것 같아. 와, 보성 연꽃의 경량급이면은 카이사 리롤 덱 못 참긴 하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엠도 집공에다가 민첩 사수 상지. 그렇죠. 이 집중 공격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 이게 아무나 같이 때리면 되거든요. 이게 민첩 사수를 많이 올리는 덱이라 브라움 삼성까지만 깔끔하게 나오면은 덱 파워가 어마무시하게 강해지겠죠. 지금 바닥에 저 별표 좀 봐. 어떡할 건데? 근데 이게 도끼 다해가 AD가 높으면은 다해가 물리딜이 더 높아요. 그 정도로 좀 세거든요. 다해가 물리가. 네, 지금 평타 들어가는 거 보면은 물리딜이 많이 바뀌고 있죠. 보인 스택 쌓으면은 도박꾼의 칼날에다가. 야, 엘무모 선수도 상황 진짜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오히려 빈틈 선수나 다른 선수가 상황이 안 좋고 지금 상황 좋은 선수가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싸움에서는 패배. 다해가 진짜 좋아요. AD도 잘 맞아요. 주도검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다해가 세타 때리는 건데 예전에 그 속삭인 상징 있었을 때 다해한테 주면 물리딜이 더 잘 나왔잖아요. 약간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물리딜도 잘 받아. AD만 높으면 다해가. 리롤왕 베인 이거 심상치 않은데? 지금 카이사 리롤덱이랑 요네 리롤덱이랑 서로 이코를 빼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오, 솜. 이거는 솜을 일단 짬통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문제는 3요술도 못 받고 있거든요. 이건 다해가 나오는 게 차라리 다해가 나와도 효진이 약간 넓고. 그래도 솜 생각보다는 궁 많이 써요.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지금 대파워가 너무 센데 6레벨인데 상대 7레벨인데 그냥 이겨. 그 요네랑 더블 캐리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 돌기도 많이 있어. 그 와중에 다해도 지금 스택 오지게 많이 벌었어요. 와 진짜 다른 아이템이었으면 이게 503성. 오, 야 이거 뭔 덱이야? 가짜 50덱인가요 이건? 가짜 50이긴 하지만 나 이런 덱 처음 봄. 그렇죠. 내가 항상 유튜브 하지만 이거 경량급인 줄 알겠어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문두를 활용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크 선수와 만나.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지금 타이밍에 질 것 같은데. 이달리 삼성을 찍으면 웬만해서는 뭐 연승 이어갈 수 있거든요. 아닌가? 아, 강하네. 왜 생각보다 강하네. 문두 역시 11점. 네. 그러니까 7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한데요, 생각보다. 애매하거든요. 오랜만에 수운 있는 이달리 귀하네요. 3-4등 정도를 좀 바라보지 않나. 템 자체는 드론 나와 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쇼하고 있네라고 하죠. 이거 살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써서 레벨업. 진짜 위험한데요. 이거 차라리 레벨업 증강치 기다리고 돈 안 쓰는 거 어때요? 이거 대장군이라 신기루 상징 이다스에 넣으면은 밸류 높긴 해 생각보다. 진짜 여기가 우승광 나오겠는데요? 네. 이뻐요. 이대로 그냥 이다스 다해 삼성작 봐버려요 그냥. 지강체도 꽤나 중요하긴 한데. 근데 준민 선수도 지금 아웃을 뽑았어요. 좋은 지강체가 나와주기만 한다면. 근데 뭐 의미 높긴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해 빨궁. 빨궁은 매너 신기루 자체가. 오케이. 네. 비용 괜찮지 환각이죠. 이다스가 무적이 되죠. 이건 원래 없는 거잖아요. 이다스가 환각 받으면은 지리죠. 추방자. 와 돈을 진짜 많이 모았다. 이거는 기다린 거죠. 카이사가 삼성 찍을 때까지 일부러 자기가 카이사가 많이 뽑히면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추방자도 삭제시켜야 돼요. 아이고. 이거 테라를 팔았어요. 테라를 팔아야 된다는 상황 낭이 나온 거 자체가 앞라인이 아직까지 일성이거든요. 이미 좀 갔거든요 상황이. 상대도 약해요. 상대도 덱 전환할 때 만난 거죠. 이게 리롤 덱이 지금 엄청 센 상황이고 고밸류로 가려는 덱들이 약한 상황이거든요.
중에서 버텨야 되겠습니다. 되나요? 시간을 벌어주면서 일성 아웃이니 정리가 가능하나요 이게? 파밍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아 그런데 요즘 구이수 사이펜이 미치긴 합니다. 저게 죽네요. 여기서 아 팬더 8등. 자, 배불뚝이 선수 오늘 전체 점수가 지금 너 엄청 쬐네 이거. 도박꾼의 칼날이라 그걸 활용하려고 엄청 쬐고 있어요. 어느 순간 자야가 메타 속에서 사라진 그런 챔피언이나 다른 먹거든. 신화증은 아니죠 사실. 이게 뭐 그냥 드레이븐의 독기 스택을 잘 쌓을 수 있다 정도? 그래서 다른 선수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연패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준민 선수는 아직도 피바라기 거결 잘 쓰고 있거든요 스카노. 아 그 와중에 럭스한테 죽었어요 자야가. 저 풀템 자야가 2성 럭스한테 죽었어요. 근데 뭐 죽는 게 다양하긴 해. 스카노가 전갈, 전갈. 본인이 전갈인지 꼭대기 전 전갈이 미쳤는데. 전갈 파워. 어우 근데 키리기레 선수 그 와중에 짐승 속을 먹었네요. 자 짐승 속을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게 증강체 알고리즘 이용한 건가? 고민이 많죠. 아니 자야 봐봐, 자야 암살자한테도 당하면 죽어, 땡땡이한테도 당하면 죽어, 뭐 아웃인 궁 맞으면 죽어. 그냥 뭐 동네 맛집 아니냐? 와 80킴 리롤 귀합니다. 그러고 지금 2등을 유지 중. 그리고 트위치 삼성. 약간 나는 카이사 앞에 치는 그거 있어. 딜로스가 안 나긴 해. 어 이런 전투 마법사 방어력 늘어나는 거 좀 개꿀 아닌가요? 이 싸움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AD 딜 기반이거든. 근데 니달리 풀템이랑 오공 풀템 좀 격한데? 니달리가 카이스 아 근데 니달리 바로 죽었는데 오공을 보고 있는데 말파인지 한데 하루 종일 걸리는데요? 죄송한데 너무 덱파워가 순식간에 딸려 보이는데? 이건 제가 말한 삼신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팔고 덱을 전환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1코 3성 팔면 되니까 뭐 연패 구도가 좀 이어질 것 같았는데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어 키우서 야물이 거야 설마? 아 이제 50킵 깨는 것 같아요. 지켰고요. 요네는 아직까지 다섯 제거 기록 거학을 요네한테 옮겨줬죠 지금. 아 그리고 빈튼 선수 지금 아이템이 곡궁 뒤집개가 쓸 데가 없어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도 깔끔하게 8레벨 받아쳐가지고 사이펜이랑 시오 유이성 찍어서 좀 괜찮긴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아 엘무무 선수가 아직 가이아가 1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지금 데미지가 안 나오죠. 아 이게 흥한 사람이랑 안 흥한 사람이랑 100파워 차이가 방끝 있어요. 방끝 있어요. 방끝 응 어그로 빙퐁 아 이러면 박치기 꼬딱 엘무무 선수가 사마. 연이어서 1등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7위로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 와 아이템 먹어요. 아이템이 충분하면은 돈을 가져가는데 CO의 아이템이 없네요. 어? 자기주사 아이템은 충분하다. 솔직히 아이템 좀 잘 야무지게 잘 가져왔긴 해. 치가 하나 없는 거 아쉽긴 한데. 사기만 안 당하면 됩니다. 아니 사기주사에 써야 사기당하면 큰일 나요. 아 나왔습니다. 아 브라움 아깝긴 한데 이제 레벨업 해야 됩니다 이거. 브라움 대체 언제 들어가야죠 이거? 야, 기병의 신기로 이 다스 저거 주냐? 끝낼 수 있다라는 게 이거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요? 리로랑 베인 선수 우승해가지고 아 이거 너무 키리키리 선수의 사랑만 보이나요 이거 덱파워가 아닌가 내가 니달리 오공을 너무 무시하는 건가? 한각 동안 하나도 안 죽었고 니달리가 다이한테 한번 타겟팅 당하면 순식간에 죽거든요. 오공은 왜 죽었죠? 이거 다이아가 다섯 장 주도검 주도검 다이가 뭔 소리야? 왜 주도검 다이라고 하는 거야? 나 이해 못했는데. 경기를 끝낼 수 있고 저게 두 긁어 왔네요. 도박꾼의 칼날이잖아. 왜 나 주문도둑검이라고 하는지. 주문도둑은 그거 아니야? 난 주도검이라길래 나는 그거 자꾸 그 신기를 자꾸 왜 대장고인데 주도검이라 하는 줄 알아가지고. 여기서는 아직까지 체제가 잡히지 않고. 예스 그렇습니다. 자 이 싸움을 너무 헷갈렸어요. 아 이거 어 쉬울 페어. 아 이게 록스가 조이로라도 바꿔지면은 비빌 것 같은데 아 그냥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지하게. 땅둥이 하나 예 아래쪽에서 자 시오유가 근데 이것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어. 아 니달리를 일단 물었습니다. 니달리가 시오유 사이펜을 때리는데 집이 안 나요. 그렇죠 간지러워요. 아 오공도 정리가 됐고 그래도 심박했다. 계속 위기입니다. 데카나는 심박했다. 비틈도 내려와요. 베인 선수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아 이거 압도적으로 발렸어. 이거 리로랑 베인 우승 확정인데요 아무리 봐도.
약간 다이 삼성이 안 나오더라도 지금 덱 파워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일단 엠돈 선수는 덱이 강화될 여지가 없거든요. 와, 이걸 다이성을 보다 지크랑 성배까지 나왔어요. 네. 아니 템이 너무 완벽한 게 다이 3템에다가 이온 충격기 하나 있지, 신기루 상징으로 이다스 기병대랑 강화시켰지, 성배 성배 지크 있지, 태블망으로 치감 있지. 너무 완벽한데? 돈 모으고 있었어요. 아, 대박 한 번만인데. 이거. 자, 다이 나오면은 게임 끝난 거는 확정입니다 이미. 앞에 있는 이다스와 아, 안 돼요. 흠집도 생기지 않았고요. 다이아 이겐 다가서지도. 어, 리롤 치네요. 리롤 한번 더 돌립니다. 어? 어? 여기서 이렇게 누가 견제하고 있나요 지금? 왜냐면 탈락하기 전에 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도 왜 리롤 찾는지 모르겠어. 약간 쉴드 할 거를 찾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해설이 뭐냐면은 선수의 뜻을 예측을 해서 뭔가 쉴드를 찾아야 되는데 나도 찾는지 왜 찾는지 모르겠어. 그것까지 겸해서라도 치는 판단이 맞았나? 카이사. 아 근데 카이사 방 끝이네요. 인피 안 들어간 거 좀 아쉬운데요. 솔직히 방급 파워보다는 인피가 훨씬 세긴 하거든. 자, 카이사가 먼저 뚫으냐? 아, 이러면은 이러면은 오, 방끝! 방끝 구리다고 한 사람 누구야? 멍청한 새끼. 아이고. 지금이에요. 지금이 리롤 왕빈 타코가 가장 많이 팔려서 다이 삼성을 찍기 가장 적기긴 합니다. 아, 이거 아! 게임 끝! 게임 끝! 왕, 이건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아, 우승할 근데 자격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였으면은 80킵 리롤, 50킵 리롤 치면서 했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리롤 왕이 한다는데. 와, 근데 이거 빈틈 선수가 이러면은 1등을 뺏겼죠. 리롤 왕이 한다는데. 인정합니다. 당신은 리롤 왕이십니다. 리롤, 리롤 인정해. 칼날 빼줘. 이제 칼날 필요도 없어. 저거. 네. 이 다이아를 보면 없습니다. 이미 이 등수가 바람을 펄럭 한번 하면은 다 녹아내리거든요. 그리고 순위권을 더 끌어올리면서 이거 내가 봤을 때 우리코 선수 다 팔고 소라카 삼성 봐야겠는데요. 이거 우승 막으려면 진짜. 빈틈 선수도 아웃되겠네요. 빈틈. 어? 아 1등 1등 너무 폼 좋았는데. 자 그러면 김중민과 우리크가 베인을 저지를 해야 됩니다. 어? 와, 딱 들었어요. 소라카 모으죠 지금 우리크. 제가 아아 이거 아 이거 우리 아 이거 되나요 이거? 아 일단 안 만났어요. 견딜 수 있긴 한. 아 만 아무 일단 안 만났어요. 삼성배 전투 마법사 경량급 보석이었고 카이사라면 모른다. 두방 맞기 전에 끝내야 돼요. 일단 두방 맞으면 끝난다는 거 솔직히 확정이긴 해.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쪽과 싸움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여기랑 전투도 약간 내미한데. 여기서 만약에 지면요. 미안한데 여기 전투랑도 좀 아니네. 인정. 진짜 신의 한 수긴 했거든요. 방끝 진짜 기가 막혔다 판단.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동안 베인 선수는 이미 이겨 있어요. 이미 네. 돈 벌고 있어요 베인 선수는. 레벨업 쳐도 돼요. 돈 모아도 되고. 심지어 트위치를 팔고 야수호랑 요네를 넣으면은 팔신기루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다스 탱킹력도 오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봐봐 지켜보자. 캠벨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배치도 딱히 안 보고 그냥 너네들 할 거 해라. 나는 내 거 할 거 할란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방끝 이미 빠졌죠. 이건 뭐 저지가 가능한가요? 마우스를 왜 잡아? 마우스. 우리크도 졌어요 지금. 클론한테 졌어요. 다 빠져. 소라카 삼성이라도 다이아를 또 먹는다면 뭐 더블다이아? 더블다이 밤끝. 아 블루 먹어서 야수호 대비하나요? 아니 피바라기 먹어도 됩니다.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 그런데 뭘 먹고 뭐 이런 아 안 먹어. 아무거나 와라.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게 퍼포먼스지. 어? 완성템을 안 먹었어. 안 먹었잖아 완성템을. 그냥 의미가 없으니까 난 어차피 이기니까 어 할만해. 몰라 용발이야. 용발 차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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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송배가. 아유. 이게 원래 송배라는 곳이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스킬을 써야 의미가 되는 건데. 네. 진짜 소라카 삼성 아니면 없지 않았을까? 여기서 써야죠. 아, 그러면 초유의 삼성. 어, 카이사 방금 먼저 빼는 판단. 카이사가
먼저 타겟팅이 되면서 반드시 받았고요. 다이아 잡는 배치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와, 이 경기가 이렇게 끝나네요. 야, 이거를 단번에 우승해 버리네. 아, 너무 좋겠다 진짜. 진짜 보여줬습니다. 남들이 없을 때 거의 뭐 암살자처럼 닌자처럼 리롤 덱이네. 리롤 왕페인 리롤 다해 우승. 와, 엄청난 그 실력을 보여줬고. 아, 나가토도 저럴 것 같아. 아, 부러워. 나는 언제가나. 아, 너 너무 저 감정이 이입이 돼. 저 얼마나 신날까. 도전을 했었어요. 아, 너무 행복하잖아. 이걸 역전하네요. 아, 빈트 미들 첫 경기에 7등을 했지만 2등, 2등, 1등을 하면서 이걸 단번에 16점을 채웠어. 그거 보니까 88 받고 16강에서 올라가고 준결승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7등 받고 2등, 2등, 1등에서 우승했네. 저가 우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승하는 걸 바랬을 텐데 우승해서. 아, 무슨 소리 하세요. 오늘까지만 좋아하고 내일부터 다시 또 레전드컵 준비 열심히. 무슨 소리야, 잘했어. 들어가지고. 아, 근데 빈틈 선수 진짜 1, 2경기 압도적 포스였는데 준우승을 차지한. 아, 세 번째 판부터 진짜 나날부터 망했다. 펼쳐지는 TFT 용의 땅. 나날이 너무 아쉽더라. 시드가 주어집니다. 2등까지 시드가 주어지니까 상금이랑 충분히 괜찮죠. 대회 상금만큼 유튜브 열심히 해서 돈 벌자. 유튜브로 돈 벌자. 아, 유튜브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겠다. 다음 주 주말에 또 대회 하겠습니다. 대회 중계 16강이랑 결승전 할게요. 레전드컵이니까. 승리권을 부여받은 두 명의 선수 역시나 참가하거든요. 선수로 출전했던 파동이도 고생했고 탈락했지만 아무튼. 어, 뭐야, 왜 트로피 안 올려? 야, 트로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상금보나? ATS 아프리카 TV TFT 시리즈. 그래서 ATS입니다. 아, 근데 되게 재밌는데? 롤체가 은근히 되게 재밌긴 해.